자, 중2 비상계임 7과 보문 암경 2페이지 갑니다. 여긴 좀 짧으니까 빨리 할게. 자, Let's move on. 넘어가자. on 빠져도 된다. To the next painting. 다음 그림으로 이동하자. Do you see the artist? 너는 예술가가 보이니? Behind the large canvas. 큰 캔버스 뒤에 있는, 만약에 그림이 있으면 앞에 있는 뒤에 있는지 이거 봐야겠지. 그러니까 큰 캔버스 뒤에 있는 예술가가 보이니? His Diego, 뭐 B, 이 사람인데. 이름 벨라지 퀴즈. 그는 사실 그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다. 화가가 그린 그리겠지 당연히. 근데 라지 캔버스 뒤에 있다니까 그림 안에 잠깐만. 그게 요 그림인데 여기에서 이제 요 사람 얘기하는 거야. 요 사람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요 사람 이제 거울 뒤에 있고 여기 이 사람 얘기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캔버스고 이게 캔버스 뒤에 있으니까 당연히 비하인드가 맞지. 넘어갈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디에고, 그러니까 그림 안에 자기까지 집어넣은 거야. 그림 안에 자기랑 뭐 시녀들도 있고 이제 다른 등장인물이 있는 거지. 그가 실제로 이 그림을 그렸다. 그가 실제로 다른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그가 그린 거다. 그치? 자, 그 다음 힘셀프로 바뀌어야 된다. 액츄얼리가 그냥 힘셀프. 그가 직접 이 그림 그렸다. 그치? 힘셀프로 바뀌어야 된다. 뭐로? 힘셀프. 제기되면서 Who do you think his painting? 이거 되게 중요한 문법 기억나지?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지? 만약에 Do you? 너는 아니? Do you know? He 너쟤 누군지 아니? 쟤 영어로 뭐야? 쟤 누구야? Who he is야? 아니면 Who is he야? Who is he지? 쟤 누구야 할 때. 근데 의문문이 문장 속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 걸 뭐라 그래? 간접 의문문 또는 의문사 절. 이거를 간접 의문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의주 동으로. Who is로. 그렇지? Do you know who he is? 기본 어순은 의주 동이다.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이건데 너는 아니 걔가 누군지 알아 몰라. 네 아니요 할수 있지. 근데 네 아니요 못하는 너는 걔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Think, believe, imagine, 상상하다, guess, 추측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내. 그러니까 who do you think? Think만 할게. 네, 아니요, 대답 못하는 Do you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이런 게 있으면 who를 맨 앞으로 보낸다. Who do you think he is? 이거야. 알겠지? 방금 이 문장이 그건데 이거야. 라고 두 문장 이걸 따로 외워.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He is painting. 그는 그림 그리고 있다. A를. 만약에 his face면 그의 얼굴. 이렇게 되잖아. 근데 뭐를 그리고 있는지 몰라. 누구를 그리고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뭘 집어넣은 거야? who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렇지? who를 집어넣은 다음에 의주동이니까 who he is painting인데 do you think 때문에 who를 맨 앞으로 보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라고. Who do you think he's painting? 그치? 일단 본문 외우는 거는 문법 설명은 내가 따로 가서 할 테니까 이때 그렇게 외워. Take a quick look. 5번에는 빨리 보라 그랬고, 그러니까 계략적인 걸 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9번에는 자세히 보래. Close. 단어 잘 봐. Close랑 quick. 빨리 봐봐라. 그 어린 공주는 프린스가 왕자고 뒤에 SS가 붙어서 이제 공주가 된 거야. 그렇지? 자, 어린 공주는 SS에서 빠지면 안 된다. Seems to be the main person. 주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Seem to appear to be likely to. 뒤에 to는 to 부정사의 to지. Seem to appear to be likely to.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인 것 같다. 자,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뭐이다. 알지? 그러니까 주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주요한 사람이니까 주인공. person 대신에 캐릭터 이걸 써야 되고, 그지? 메인 캐릭터인 것처럼 보인다. because 왜냐하면 she is. 자, 비동사 다음에 장소 전명구나 부사가 나와. 그럼 뜻 뭐야? 있다, 존재하다. 알지? 자, 비동사 다음에 명사 나오면 뭐뭐이다 또 뭐뭐가 되다. 근데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있다. 알지? 왜냐하면 그녀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중심에. 뭐의 중심? 그 그림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미들로 바뀌어야 되지. 센터가다. 그지? 미들. MIDDLER이지? 우리 미들스쿨 다니지? 그지? But, 그런데, but 대신에 바꿨으면 표현? yet. still.
however, 꼬감게, yet, still, however. 그래서, 자, 그런데 그 그림의 타이틀, 뭐뭐 의잖아, of가. 그 그림의 타이틀은 is the maze of honor. 그냥 신여들이라고 번역돼. 이 그림 자체가 메이드가 하녀고 신여고 아놀가 영광스러운 뭐 영예 뭐 이러는데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그냥 신여 이렇게 직역해도 되고 또 그냥 결혼식 할 때 들러리들이지 이걸 갖다 그냥 메이드 오브 아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이거 중요한 단어 아니야 그냥 신여들이란 그림이다 아, 제목이다 then 그러면 is the artist drawing the two women 이것도 원래대로 돌려봐 외울 때 의문문인데 원래 is가 어디 있었니? 일반문일 때 여기 있지 B-I-N-G 그 예술가는 is drawing 그리고 있는 중이다 뭐를? 그 두 명의 여자들을 외울 수 있지 근데 의문문이니까 is가 어디로 간 거야? 앞으로 의문문일 때 비동사, 조동사, 주 앞으로 보내니까 원래 여기였는데 그치? 그 예술가가 is drawing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의문문이니까 is the artist drawing 그 예술가가 그리고 있는 중이니 뭐를? 두 명의 여자들을 그치? 자, B-I-N-G에서 세 가지. 뭐뭐 하는 중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알지? 자, beside the princess. 그 공주 옆에 있는. beside 대신에, 기억나지? 두 단어로 next to. 한 단어로 짧은 거 by. 기억나지? Take a close look. 이번에는 가까이 봐라. 자세히 봐라. Take a look이 그냥 보다. 보다인데 만약에 look을 시작하잖아 look으로 시작하려면 look close 이렇게 나와야 돼 look closely 그렇지? 자 그래서 take a look이랑 뭐 어떤 같은 개념이냐면 워크가 걷다지 take a walk도 걷다 그냥 길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돼 다른 표현이야 다른 표현 방식 알겠지? 그러니까 rest가 쉬다인데 take a rest 그냥 쉬다라고 룩이 보다인데 테이커 룩도 보다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워크는 그냥 동사고 여기 워크는 명사야. 앞에 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꾸며주려면 이렇게 형용사가 와야 돼. 그렇지? It will make you 이시 가리키는 게 뭐니? 앞에 문장 전체지. 9번 문장 전체. 그러니까 자세히 보는 것. 이시 가리키는 게 뭐라고? 그 그림을 자세히 보는 것. 그것은 make AP, make 사역동사지? 사역동사 다음에 AP, 비전에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 알지? 근데 have는 비전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ing, 알지? 그것은 만들 것이다. 네가 궁금해하게, 대신 you는 목적격. 그것은 만들 것이다. 네가 궁금해하게. 뭐에 대해서? 그 그림에 대해서. more, 더 많이. try, 노력해봐라. to see, 보기 위해서. 뭐를? 어느 방향을? 그 예술가가 보고 있는지를 의, 주, 동 됐지? 이렇게 된 거야? Which direction? 어떤 방향? 된 거고 따라 외우라고 그러니까 그 예술가가 is looking at A A를 보고 있다는데 A 자리에 그냥 어느 방향에 온 거야 그래서 맨 앞으로 보낸 거야 의, 주, 동이니까 됐지? Try, 노력해라 To see, 보기 위해서 뭐를? 어느 방향을 그 예술가가 보고 있는지를 자, 그러니까 암기할 때 이게 일종에 대해 발명품인데 암기할 때 이렇게 좀 하라고 보기에 노력해봐라 try to see which direction the artist is trying to see is looking at 그치? it will make you wonder about the painting more 이런 식으로 take a close look 알았지? 그러니까 한글 보고는 영어로 말하는 영작을 연습하면 되고 보자마자 순서대로 말고 딱 보자마자 여기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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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ide the princess, is the artist drawing the two women? 이렇게 그러니까 보자마자 wonder, it will make you. 알았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도 바로 튀어나온 외워진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클래스카드 테스트 보면 되고 그렇게 완벽히 외워진 상태에서 이제 클래스카드 테스트를 봐서 20번 정도 통과하면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더. at 빠지면 절대 안 된다. 알았지? at 빠지면 안 돼. 틀려. Can you see? 넌 볼 수 있니? 그 왕과 왕비를 그 거울 속에 있는 In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 그 그림의 배경 속에서 그 그림의 배경에 있는 거울에서 왕과 왕비를 볼 수 있니? Who do you think is painting now? 너는 생각하니
그가 그리고 있다고 who 누구를 그러니까 원래는 do you think who is painting who 의문사 he 주어 is painting 동사 그러니까 의주 동인데 who 맨 앞으로 보냈어 뭐 때문에 think 때문에 think가 만약에 no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 do you know who he is painting now 이렇게 된 거라고 자 아까 그림 다시 띄우면 뭔 얘기냐면 대충 보니까 여기 이분이 이제 확대가 안 되는데 이분이 저 확대가 되나? 잠깐만 시청자 안 눌렀다 자 확대가 됐지? 보면은 이분이 화가 그리고 얘가 시녀들 시녀 두 명이지 그 다음에 공주인 것 같고 그지? 요 분이 왕인 것 같고 왕과 왕비인 것 같고 요 분들이 그지? 그러니까 이 화가가 공주를 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요 거울 속에 비치는 왕과 왕비를 보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저 거울 뒤에 있는 왕과 왕비를 그리는 것인가 이분이 왕비냐? 대충 이분들 그리는 것인가 이거 알 수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공주를 그리는 거 있는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다. 그렇지? 자, 다시 정리할게요. 글로 가서 정리 다시 합니다. 전체 내용 갖다가 이거 갖다가 대충 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다음 그림, 이제 두 번째 그림은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림 속에서 등장하지. 그림 안에 화가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렇지? 총 등장인물은 몇 명이냐면 한글에서는 안 나와. 한글에선. 근데 그림의 중심에 이제 공주가 있고 디에고 벨라스란 이 사람이 누구를 그리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그림이야. 이제 뭐 정답이 없는 거야. 열린 결말이야. 그러니까 공주가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공주를 그리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림의 제목이 공주가 아니라 시녀들이야. 자 그러면 제목을 시녀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화가가 시녀들을 그리고 있는 걸까? 이거. 그리고 화가가 어느 방향을 보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라.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배경에 왕과 왕비가 있어. 그러면 화가가 공주를 그리는 건지 시녀를 그리는 건지 아니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 건지 이거는 열린 결말이다. 정해진 게 없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내용일치해서 화가가 공주를 그리고 있다. 시녀를 그리고 있다. 또 왕을 그리고 있다. 이거 틀린 거다. 결론이 안 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냥 빵 소리 났는데 누가 총을 쐈어. 빵 소리 났고 그럼 그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모르지.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난 거니까. 그지? 맞았을 수도 있고 안 맞았을 수도 있고 왜 시녀들로 이걸 제목을 붙였을까? 몰라 나도 어쨌든 제목은 시녀들이고 등장하는 게 화가도 그 안에 있고 공주가 가운데 있고 시녀들도 있고 그 다음에 왕과 왕비도 있다 누굴 그리고 있을까? 모른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 외우고 이제 내일 이거 시험 보자고 고생했다